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제 올 초부터 최근까지에 대해서 그 아파트 거래량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주도 하고 또 투자도 하는 소액 투자도 하는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 그 부분의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러한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이제 빌라, 그러니까 연립주택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심상치 않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잠깐 좀 비교를 해보고자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네. 일단 좀 좌측 먼저 잠깐 보신다면요. 서울 빌라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4개월쯤 들었고 이제 5개월째 이제 들어왔는데 일단 5개월은 당연히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1월부터 4월달까지의 데이터를 좀 보니까 아파트의 거래량을 이제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의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여러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서울 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주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서울 외곽에 거주를 하시고 싶지만 이제 직주 근접이 필수적이신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가고 싶어도 서울 외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아예 이 기회에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면적을 더 크던 큰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이제 거주를 하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가격이 이제 급등한 걸로 또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전체 세대에 대비해서 미비하지만 재개발 지역. 예, 재개발 지역, 뭐 도시 환경 정비고요. 뭐 최근에는 뭐 소규모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대부분이 이러한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있는 곳에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러한 곳의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당연히 그럼 많아지겠죠.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이러한 빌라를 하면 이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러한 부분이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최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래량만 증가를 했냐 그게 아니라 가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 부분도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1년 기간 동안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1년 전에 그 평균 가격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서울에 이러한 다세대 연립주택 평균 가격이 대략 한 2억 9천, 대략 한 3억에 육박했어요. 예. 그런데 한 2억 9천 6백 정도에서 3억 2천 6백 정도니까 대략 한 1년 사이에 이거는 서울 전체 평균이니까 평균으로 한 3천 이상의 가격이 올랐다. 그렇다면은 서울의 중심지로 들어온다면은 가격의 그 상승폭이 훨씬 더 큼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석이 됐고요. 이제 우측으로 이제 그래프 부분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본다면은 방금 제가 이제 그 연도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올해 연속으로 1월부터 4월까지의 거래량이 아파트 대비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서울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란색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고요. 이 주황색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가까운 이 부분이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격차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2월 달 들어오면서 아파트 대비 약 그 서울에 이제 그 빌라가 14.7% 거래량이 더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 옆으로 와서 이제 3월에 들어와서는 그 격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대비 약 35%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저번 달이죠. 아파트 거래량 대비 무려 78%나 거래량이 증가를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당분간 거래량이 계속 증가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에 거주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서울 내부에 거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파트를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빌라, 즉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방향선회 하신 분도 계시고요. 즉 실거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라는 부분도 아파트에 대해서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제 서울 쪽으로 소액 투자 쪽으로 증가세가 같이 버물러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래량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라면은 앞으로 이러한 빌라 거래량, 즉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서울에서 더욱더 거래량이 아파트를 더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소액이지만 아무리 연립 다세대 주택이지만 물론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뭐 오피스텔도 포함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소액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코 소액 투자가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사실 최근에 저번 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가격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했어요. 아파트 가격은 급격한 상승과 약간의 정리와 또한 상승 뭐 이런 계단형을 보이지만 토지는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뭐 기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오피스텔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소액 투자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니까 만약에 거주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간에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